네, 오늘은 분당 율동공원으로 가는 쪽에 보면은 장안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장안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노고수가 하나 있는데, 이 노고수 중심으로 양쪽에 오른쪽에 어둡고 왼쪽에 밝은 빛이 있는 이런 풍경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가 갖고 나온 화분은 일단 그 이재과 달라로니에서 생산하는 수채화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포드를 옆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앉을 의자입니다. 수채화에 쓸 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붓입니다. 그리고 세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구도에서 맑고 여리게 칠해야 다른 사물들을 돋보이게 해서 공간감이 생깁니다. 배경의 숲은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중간선으로 칠합니다. 숲을 자세히 묘사하면 노고수 표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사진에서 아웃포커싱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고수를 둘러싼 보호 울타리나 발판은 금경이라 해도 너무 진한 톤으로 그리면 주제인 노고수 표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피합니다. 오늘의 구도는 노고수가 주제이므로 노고수를 제외한 모든 배경은 흐리게 하거나 무채색에 가깝도록 칠합니다.
노고수는 이 그림에서 주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진하게 톤을 잡고 상세한 묘사가 좋습니다.
예, 오늘은 단순한 소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소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